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오늘은 짜잔! 에이미조와 함께하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스테드 헤드인데요. 차라, 차라, 차라.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보실까요? 짠! 그냥 심플해요. 차라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레슨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언박싱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약간 화질이 안 좋아서 다시 재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몇년 전에 제가 티칭을 한창 할 때, 이렇게 느낀 거죠. 아, 역시 머리를 혼자서 잡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막 정말 수백 가지의 연습 방법도 해보고 정말 많은 레슨을 받아보고 연습도 수백 시간을 했지만 머리 잡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스틱 같은 걸 꽂아서 막 이렇게 셋업을 해서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사실. 그래서 몇년 전에 사실 제가 티칭을 한창 할 때, 뭐, 요즘에는 온라인 티칭만 합니다. 하지만 티칭을 할 때, 제가 이런 도구 비슷한 거를 디자인을 직접 해서 사실 패턴트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진짜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레슨을 받고 싶은 분들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서, 새로운 학생을 약 3년 동안 정도 아예 못 받았어요. 그냥 줄이 그냥 쭉서 있었는데 하루 종일 매일매일 레슨을 하는 그 도중에 저는 유튜브 촬영도 항상 하고 정말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를 시키느라 뭐 이런 패턴트를 만들고 뭐 물건을 뭐 만들고 이런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스케줄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멋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짱이죠?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와, 이거 진짜 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건데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얼만큼 쉽냐면요. 사실 제가 디자인했던 것보다 훨씬 쉬워요. 짠! 이렇게 그냥 꽂으면 돼요. 제가 레슨할 때 이거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벌써. 근데 이렇게 꽂아서 노란색을 공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고개 흔들리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데요. 사실은 이런 도구가 있기 전에는 고개 흔들림을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이렇게 어깨가 아닌 하체의 힘을 올바르게 넣고 셋업 앵글을 잘 유지를 하고 올바른 동작을 하면 프로들처럼 머리를 누가 잡아놓은 것처럼 안 움직여요. 이힘 비율과 동작이 올바르다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연습해오세요 해서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안 먹힐 경우에는 제가 매뉴얼리 머리를 잡아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머리 잡아오는 거 연습하세요 하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공을 치면서 누가 머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도구로 사용을 하면 혼자서 조용하게 자기 스케줄에 따라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보너스는 집중력 향상을 해줘요. 이게 정확하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움직였구나, 내가 공을 보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생각을 했구나,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또 보너스 장점인 거죠.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를 필드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하고 필드에서 이제 레슨을 할 때, 칩샷 같은 거, 뭐, 풀스윙도 그렇지만, 칩샷 같은 걸 하실 때, 사실, 필드 나가면 이렇잖아요. 내가 공을 치는데, 이거 잔디결도 걱정해야 되고, 경사도 걱정을 해야 되고, 앞에 벙커도 있고, 해저드도 있고, 옆에 같이 치는 플레잉 파트너도 막 움직이고, 얘기하고 있고, 카트도 지나다니고, 막, 수십 가지를 신경을 쓰게 돼요, 필드에서는. 연습장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공을 쳐다봤는지, 헤더를 했는지, 인식이 안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걸 끼워드리고 이 팔이 낙엽 같은 걸 이렇게 두고 공이라 생각하고 몇번 맞히세요.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많이 흔들었어? 바로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는 딱 집중을 해서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연습 중에 한 두세 번 하세요. 낙엽을 정확하게 맞히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서 공을 딱 치면요. 내가 정확하게 공을 주시라고 했었는지 알고요. 컨택트도 훨씬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냥 금방 확 좋아지세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주는 간편한, 심플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제 백에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저도 연습할 때 사용을 하지만 필드를 나가게 되면 정말 유용하게 써요. 고개 드는 거 제가 맨날 가서 이렇게 고개를 잡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위험도 하고요, 사실. 스윙 이상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딱 하나 걸어드리면 그냥 혼자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선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MP스윙 웹사이트 쇼핑몰에 이 스테드헤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의 쇼핑몰 컨셉을 아시는 분들 벌써 있으시겠지만 일단 에이미 컬렉션이라고 해서 저의 최애템들만 모아놓은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심플, 골프 게임도 그렇고 골프 스윙도 무조건 심플해야 된다. 두 번째, effectiveness. 이게 얼만큼 효과적이냐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 에너지나 투자하는 시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의 건강에 도움이 돼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신건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의 신체 건강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보통 어깨에 관임이 들어가 있고 잘못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고개가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 힘을 빼고 복근에 힘이 잘 들어가 있고 올바른 동작을 하면 고개가 많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예방을 해주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스윙을 해서 부상을 예방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랑하는 골프를 진짜 평생 동안 문제 없이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일단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그런 연습 도구라서 제가 이걸 가지고 또 벌써 레슨을 하나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 영상들을 이걸 사용해서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습 도구 같은 거 사시면 뭐 한두 번 쓰고 효과 잘 모르겠어 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진짜 본전을 완전히 뽑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명품 스윙 에이미 조프라였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뵐게요. 좋은 주말 되세요.